프로야구 롯데가 대역전극을 펼치며 4연패에서 벗어났다. 롯데는 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KT와 홈 경기에서 11-9 승리를 거뒀다. 5회 초까지 2-8까지 밀렸던 경기를 뒤집었다. 4연패를 끊어낸 롯데는 36승 43패 2무가 됐다. 이날 LG를 13-4로 대파한 6위 기아 40승 40패와 승차는 3.5경 기다. 청운이 4안타 2타점 1득점, 손아섭도 3점 홈런을 포함해 2안타 4타점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이날 롯데 타선은 장단 18안타로 11점을 올려 승리를 견인했다. KT는 5회까지 8점을 내며 승기를 잡았지만 마운드가 롯데의 화력을 버티지 못했다. 9-7로 앞선 7회 말 4점을 내준 게 뼈아팠다. 출발은 2연승을 달리던 KT의 분위기였다. 3회까지 5점을 내며 롯데 선발 김원중을 강판시킨 KT는 5회 박경수의 2점 홈런, 이해창이 솔로포로 8-2까지 달아났다. 하지만 롯데가 거세게 반 격했다. 5회 말 손아섭의 3점포를 포함해 4점을 뽑으며 6-8까지 추 격했다. 6회 말에도 앤디 번즈의 2루타, 손아섭의 적시타로 1점을 더 보 했다. KT가 7회 고효준의 폭투로 9-7로 달아났지만 롯데의 연패 탈출 의지가 더 강했다. 1사 만루에서 김사훈이 좌전 1타점 적시타로 추격의 불씨를 지폈고 전준우가 2타점 우전 적시타로 10-9 역전을 만들며 사직구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어진 1-4-1 3루에서 정훈이 적시타로 쐐기를 박았다. 롯데는 마무리 손승락이 9회 등판에 2사 만루에 몰렸지만 강력한 신인왕 후보 강백호를 삼진 처리하며 진땀승을 마무리했다. 7회 말 4실점한 주권이 패전투수가 됐다. 1위 두산도 잠실 홈에서 삼성의 1회만 5점을 내줬지만 4회만 7득점하며 13-6으로 이겼다. SK는 인천 홈에서 2위 하나를 6-0으로 완파하고 승차를 2경기로 줄였다. 넥센은 NC를 고척 홈에서 6-2로 제압하고 4위 LG와 승차를 2.5경기로 좁혔다.